자, 상황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이, 자, 리눅스 서버 한 대가 있어요. 자, 요거를 가지고 있는데, 여러분한테 친구 3명 있습니다. A, B, C. 그 A, B, C가 각각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. 자,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에 서비스할 방법을 몰라요. 근데 여러분이 리눅스 엔지니어라는 걸 알고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.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.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. 그거 하려면은 리눅스 세팅하고서 웹서버 세팅하고서 그 다음에 뭐예요? 네, 버추얼 호스팅으로 적절하게 한 서버에서 여러 대의 사이트가 돌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돼요. 네, 그래서 네. 이 A라는 친구한테는 여러분이 사이트 1 이란 곳을 줬고 B라는 친구한테는 사이트 2라는 폴더 얘한테는 따로따로 얘기한 거죠. 야, 너네 건 뭐냐 이렇게 만들었어요. 폴더 3개를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까지 했겠죠. 근데 맨 처음에는 이 A라는 사람한테 이메일로 HTML 받아서 제가 직접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 해줬어요. 이 사람이 만든 index.html을 여기다가 넣었고 이 사람이 만든 index.html을 여기다가 넣었어요. 이 사람이 만든 거는 이렇게 넣었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잘 서비스가 됐습니다. 근데 다음날 A가 아, 내 내용이 바뀌었다. 이거 좀 다시 바꿔달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이메일로 받아서 여기다가 다시 갱신해주기가 너무 싫은 거죠. 그래서 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차라리 내 SB 내 계정을 알려주자. SBS ST 그다음에 SBS 123414 이 아이디 패스워드 그다음에 IP가 뭐죠? 여기서는 127.0.1이죠. 네. 실무에서는 원래 다른 IP가 되겠지만 자 이걸 알려줬어요.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이제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파일질러로 접속을 해서 여기다가 접속을 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접속을 해서 지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B라는 사용자가 이렇게 딱 접속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자기 사이트를 관리하려면은 요 폴더 안에 있는 걸 건드려야 되는데 이 B라는 사용자가 요 폴더를 건드려요.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시죠? 여러분 이거 오랜만에 다시 해볼까요? 파일질러 파일 뭐 들어가서 연결한 다음에 SBS 1314 하면은 문제가 이거예요. 모든 곳을 다 건들 수가 있다는 게 문제죠.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B라는 사용자를 해볼게요. 그러면 B라는 사용자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만 쓰면 되는데 지금 다른데 심지어 여기를 지울 수도 있어요. 이 친구들이 서로 악의는 없지만 뭐다? 자기 사이트를 여기에 올린다던가 쓸데없는 뭐냐 다른 사람 파일을 지운다던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세 명이면 양반이에요.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가 한 2,000명 정도 있다. 2,000명한테 이걸 공유한다고 하면은 일단 개판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이해되시죠? 네. 왜 개판이 되는지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네.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려주면은 뭣도 들어갈 수 있어요. 이 A, B, C가 푸티 켜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걔가 이렇게 하면 뭐다? 수도 rm-rf 이거 한 명 명령어를 한 번이라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모든 게 싹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얘한테 SSH 접속 권한 말고 따로 있어요. FTP는 뭐냐면은 SSH로는 파일 전송도 되고 명령어도 입력할 수 있는데 FTP는 오직 파일 전송만 가능한 거예요. 얘를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네. 자, 그래서 우리가 FTP 서버를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퓨어 FTPD가 있고요. 뭐 프로 FTPD도 있어요. 그 중에서 우리는 퓨어 FTPD를 할 거예요. 자, 이걸 왜 하는지 아시겠죠? 자, 근데 자, 여러분도 그거 기억나시죠? MySQL 안에도 기본적으로 무슨 사용자가 있어요? 루트 사용자가 있죠? 그 상태에서 우리가 SBS S를 추가했듯이 퓨어 FTPD도 내부에 뭐다? 사용자를 둘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둘 거예요. 네. 친구 A한테는 사이트 1이라는 계정을 줄 거고 친구 2한테는 네. 사이트 친구 B한테는 사이트 2 여기는 사이트 3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디만 있으면 안 되죠? 뭐도 있어야 돼요? 비번도 있어야 돼요? 비번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죠?
얘한테 제약사항을 걸어야 돼요. 야, 너이 아이디로 접속하면 오직 어디만 할수 있다? 여기만 접속할 수 있게 이 폴더만 열어주는 거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3명이 아니라 2,00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정보를 2,000개를 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퓨어 FTP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얘가 사용자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누구한테 위임한다? MySQL한테 위임할 수가 있어요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네. 자,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자, 여기에 이제 서버가 있다. 자, 어떤 사람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딱 쳐요. 그 아이디가 뭐냐면은 요거예요. 사이트 2로 들어왔다. 그러면은 여기 맨 처음에 있는 퓨어 FTPD가 이거를 딱 아이디를 바꿔서 여기에 돌아가고 있는 MySQL이 있어요. MySQL에 특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, 그 안에 특정 테이블이 있고요. 그 안에 사용자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3개 정도 들어있겠죠? 3개 들어있다 가정 해볼게요. 맨 처음에 얘가 아이디를 딱 입력받으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사람, 이 아이디가 진짜 있는지 여기서 한번 뒤져봅니다. 이해되실까요? 만약에 근데 여기 안에서 없는 아이디면 뭐예요? 여기서 리젝시키는 거예요. 근데, 자, 여기서 아이디가 있다. 드디어 이렇게 일치하는 회원이 있어요. 그럼 그다음 뭐 물어보죠? 얘가 비번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비번 입력 받아요?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해요? 여기서 또 보는 거예요. 정말 이 회원의 아이디가 비번이 맞는지. 여기서 만약에 OK를 하면은 얘는 어디로 인도해주죠? 요 안에 무수히 많은 폴더가 있을 거예요. 그 중에서 어디로 인도해준다? 그것도 여러분 얘는 여기서 뒤져봅니다. 여기 보면은 딱세 개가 적혀 있어요. 아이디, 그 다음 뭐다? 비번,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폴더, 경로. 그래서 이 사이트 2로 접속하는 거는 여러분이 오직 여기에 적혀 있는 특정 폴더만 할수 있어요. 네, 뭐 길었죠? 아무튼 이게 영상이 너무 기니까 일단 이걸로 끊을 건데 이게 우리가 퓨어 FTPD를 하는 이유예요. 여러분이 만약에 나 혼자 쓴다. 리눅스를 나 혼자 쓴다. 그럼 이거 할 일이 없어요. 근데 여러분이 이걸로 호스팅 사업을 하고 싶다. 이 세계에는 여러분 개발자가 굉장히 많아요. 그 수분 대부분 다 리눅스를 못해요. 근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죠? 서비스 하려면은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그럼 그 사람한테 뭐예요? 그 찾아온 사람한테 서버 한 대씩 세팅하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?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다? 서버 한 대에다가 뭐예요? 퓨어 FTP 깔아가지고 그 사람들 1,000명, 2,000명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은 한 명당 2만 원만 받아도 네, 남는 장사죠.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회사가 지금 그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? 가비아, 뭐 이런 거, 왜 서버 호스팅 해준다는 거 있잖아요. 뭐 카페24, 뭐 이런 데.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먹고 사는 회사예요. 이해되시죠? 네.